안녕하세요. 영어회화 100일의 기적 저자 문성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국어를 습득할 때는 듣기, 읽기, 말하기, 문법을 따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상적으로 쓰는 말을 익히면서 모든 영역이 골고루 습득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말과 다른 언어를 배울 때 영역을 나누어 배우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외국어를 배우는 시간도 부족하고 활용하는 표현도 지극히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모국어를 배운 것과 같이 실제로 활용할 문장 위주로 읽고 쓰고 말하며 통합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직독직해는 읽으면서 동시에 이해한다는 뜻이고 직청직해는 들으면서 동시에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한 번에 읽거나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능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눈으로 이해한 영어를 단지 소리의 형태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읽어서 모르는 내용은 들어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눈으로 보고 이해가 되는 것만 들을 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듣는 것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모국어로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듣는 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많아야 이해가 잘 됩니다. 둘째, 평소에 자주 접해서 익숙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즉, 문장 구조를 알고 있는 문장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듣고 싶은 내용의 글을 많이 읽어야 도움이 됩니다. 셋째, 읽는 속도가 말하는 속도보다 빨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국어를 읽고 이해하는 속도는 말하는 속도의 4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적인 영어 읽기 속도는 필요한 속도의 4분의 1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필요한 글을 많이 읽어서 최소한 말하는 속도까지는 높여야 합니다. 영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소리를 듣는 능력과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력입니다. 아무리 많은 문법과 단어를 알고 있어도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어순감각이 부족하면 영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어 문장을 소리내서 따라 읽으면 영어의 어순이 몸으로 습득됩니다. 어순감각이 생기면 읽거나 들을 때 내용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들을 때 바로 이해가 되는 이유도 한국어의 문장 구조가 완벽히 체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어 문장을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어는 암기가 아닌 연습을 통해 습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연습량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면 됩니다. 말을 할 때도 문장이 입에서 바로 나오지 않으면 기억을 더듬을 것이 아니라 연습량을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낭독 훈련은 다른 영역의 언어 능력도 함께 향상시킵니다. 낭독 훈련을 1시간 하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 각각 1시간씩 투자한 만큼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낭독 훈련은 문장 안에서 어휘의 쓰임까지 함께 읽힐 수 있어 어휘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어 낭독 훈련을 하면 5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소리내서 읽으면 소리 감각과 어순 감각이 길러져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둘째, 어순 감각이 길러져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읽는 속도가 바로 이해 속도가 됩니다. 셋째, 영어의 소리와 어순 감각이 길러져 듣기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듣기 실력이 좋아집니다. 넷째, 구강 근육이 단련되므로 말하기 실력이 좋아집니다. 다섯째, 작문 능력도 급격하게 향상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을 글로 쓰는 것이 바로 작문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문법 따로, 독해 따로, 어휘 따로 하는 공부 방식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실력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큰 소리로 영어 문장을 최소 6개월만 낭독해 보세요. 전보다 눈에 띄게 실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큰 소리로 읽는 습관은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12개의 숫자를 순서대로 하나씩 외우기는 어렵지만 1, 2, 4, 3, 9, 7, 5, 8, 5,
247과 같이 4개의 단위로 나눠서 외우면 훨씬 쉽습니다. 인지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뇌는 보통 7단위를 넘어가면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전화번호 숫자가 7자리를 넘어가면 외우기 힘든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숫자나 단어를 한 묶음으로 이해하는 것을 청킹이라고 합니다. 1초에 한 단어씩 청킹하면 1분에 60단어를 이해할 수 있지만 3단어씩 청킹하면 180단어, 4단어씩 청킹하면 240단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가 평균적으로 1분에 200단어 정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창크 단위로 연습하면 원어민의 영어를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화면의 문장은 총 1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인은 16개의 단어를 정직하게 읽느라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원어민은 단 2-3초 만에 읽습니다. 원어민은 영어를 의미를 이루는 단위별로 읽기 때문입니다. When it comes to English를 한 번에 읽고 You'll have to train를 한 번에 For many years를 한 번에 마지막으로 To become fluent를 한 번에 읽습니다. 전체 문장을 원어민이 읽는 것처럼 청크 단위로 읽어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English, you'll have to train for many years to become fluent. When it comes to English, you'll have to train for many years to become fluent. 의미 단위로 읽는 훈련을 하면 내가 말을 할 때 원어민이 훨씬 잘 알아듣고 원어민의 영어도 더 잘 들리게 됩니다. 또한 읽을 때도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읽게 되므로 읽는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개 문장을 의미 단위별로 읽어보겠습니다. 1번은 총 5개의 단어로 된 문장이지만 한 번의 호흡으로 읽습니다. My hobby is drawing pictures. My hobby is drawing pictures. 2번 문장은 총 8개의 단어로 된 문장이지만 두 번의 호흡으로 읽습니다. I took a number to buy a ticket. I took a number to buy a ticket. 3번은 총 11개의 단어로 된 문장이지만 두 번의 호흡으로 읽습니다. I want to be a person who can speak English well. I want to be a person who can speak English well. 4번은 총 12개의 단어로 된 문장이지만 세 번의 호흡으로 읽습니다. When I was young, I used to go fishing with my father. When I was young, I used to go fishing with my father. 평범한 한국인이 영어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은 양을 연습하고 그것을 모두 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영어 공부에 하루에 1시간을 쓸 수 있다면 내용 이해는 10분, 낭독 연습에 50분 정도를 사용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서 외국에 나가지 않고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연습했습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훈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입으로 훈련해야 발음이 교정되고 소리에 대한 감각이 길러져 회화 실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회화를 잘하게 되면 작문 실력이 자연스럽게 갖추어집니다.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을 글로 적은 것이 곧 작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입에 익숙해진 문장이 글로 쓰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문장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즉, 직독직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낭독은 언어의 모든 영역에 대한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명한 언어학자 스티븐 크라센 교수와 많은 언어 전문가들은 낭독 훈련이 언어의 전 영역을 골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큰 소리로 읽는 훈련입니다. 영어는 공부를 하는 지식이 아니라 눈과 귀 그리고 입으로 익히는 운동과 같으니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읽기, 듣기, 말하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